갖고 있다 보니까 네. 아, 두 분이서 같이 공동 앨범을 네네네, 만드는 거예요? 네네. 아 그렇구나. 네. 솔로 앨범이 아닌. 네네네. 네. 어 어떻게 하다 이렇게 그러면 뭉치게 된 거예요? 아 이제 12가 저한테 네. 이제 SNS를 통해서 네. 저에게 이제 아, 나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 넌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자신감 뿜뿜. 예. 네. 아무튼 그런 이제 말을 되게 거창하게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단 한 번도 저한테 이렇게 당돌하게 이제 네. 메시지를 보낸 이제 음악인들은 없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예? 되게 들어보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들어봤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어허. 근데 또 사는 지역이 네. 심지어 저희 집에서 네 10분 거리인 네. 거기에 살고 있어서 그거 알고 노리고 보낸 거죠?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슈퍼비가 이제 네. 한국에서 좀 많이 앞서 나가는 음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이제 예. 좋아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제가 만들었던 노래를 꼭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예.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슈퍼비가 아니면 아니었습니까? 아, 네 맞아요. 진짜요? 네, 저한테만 그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네, 무조건 슈퍼비여야만 했군요. 네, 네. 그럼 쇼미더머니를 보면서도 계속 슈퍼비를 응원했겠네요. 아, 당연하죠. 아, 네. 같이 작업해 보니까 어때요? 같이 작업해 보니까 네. 정말 일단. 랩을 라이브로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온몸에 네.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네. 네. 정말로 음원이랑 거의 똑같은 네. 발성에 이제 오히려 라이브가 훨씬 더 좋은 느낌이라서 네. 정말 깜짝 놀랐고 네. 이제 가사 쓸 때도 네, 정말 네. 재치 있고 속도가 엄청난 그런 것들이 엄청 천재다 이런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슈퍼비는 어느 정도 이제 대중들한테 인지도도 있고 네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슈퍼비는 이런 음악을 하고 이런 사람이다 알고 있는데 투엘브는 대중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네. 자유롭게 하는 좀 자유로운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요. 네. 자유로운 영혼. 네, 자유로운 영혼. 네. 슈퍼비랑 비슷하네. 네. 아, 예.